여기 남자 라디오 진행자는 수년 동안 자신을 키 작고 왜소한 개똥 같은 녀석이라고 괴롭힌 9명의 여자 일진 양아치들에게 자신과 싸우면 무료 공연 티켓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들 덩치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불행히도 아직 얘네들은 저 남자가 이 동네 개또라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이 남자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마치 미친놈처럼 달려들어 여자 일진 양아치들을 참교육하고 있는데요. 중국 왕팔권 펀치는 물론 아예 올라타서 눌러버리고 슈가레이 레너드를 흉내내면서 기회를 보다가 빡! 거기다 박치기까지 빡! 바디슬램과 파운딩은 기본. 쓰러진 상대의 호박에 펀치 날리고 달려드는데 앞으로 직사 지켜봐야겠어, 직사. 그중 제일 덩치 큰 여자 일진 양아치가 심하게 참교육을 당했는데 뭐 이렇게 기절했다고 합니다. 쉬지도 않고 혼자 9개 체급과 70번 이상의 파워를 범한 이 남자, 해외에선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자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2007년 이라크 파병 부대에서 여자 해병 대원이 그 어떠한 남자 해병 대원도 자신이 패버릴 수 있다고 도발을 했는데요. 덩치는 남자와 비슷했지만 여자 해병대원의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자 해병대원이 진정한 페미니즘을 실현하고자 단 1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한 셈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헤드기어를 다시 쓰는 여성 해병대원의 투지는 골패미들이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여자 프로파이터는 다르다고요? 여자 파이터들의 우상이자 전설, 루시아 라이커. 그녀는 통산 전적 54승 무패를 기록하며 은퇴했죠. 여자 타이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펀치가 강해 측정을 했더니 웬만한 남자 파이터보다도 강해.
여자들 중에는 상대가 없어 솜차이 자이디라는 아마추어 남자 킥복서와 스페셜 매치를 갖게 됩니다. 2라운드 솜차이를 코너로 몰고 가는 루시아. 역시 무패 세계 챔피언은 다르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솜차이의 펀치가 그녀의 턱에 연속 빡빡빡 꽂히면서 그대로 다운. 결국 실신해버리며 아마추어 남자 파이터가 전설의 무패 여자 파이터를 꺾어버립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여자 일진 양아치들과 관련된 참교육 영상과 프로페셔널 경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흥미 위주로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키우는 채널 빡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